엄마 여기 들어가 보자. 안녕하세요. 들어가도 돼요? 아, 여기 이발 어머님이 하세요? 아, 아버님이? 안녕하세요. 여기 구경 좀 해보려고. 옛날 우리 이발소랑 똑같이 생겨가지고. 저희 이발소 했거든요. 아빠가 이발소. 근데 이렇게 여기랑 똑같죠, 엄마? 응. 이런 의자 두 개 놓고. 그렇지. 우리도 여기 방에서 이렇게 살았는데. 여기 방이에요? 예, 방이에요. 우리도 이렇게 이발소 있고, 의자 있고 이렇게 방 조그만 데서 살았어요. 너무 추억이 생각나가지고. 아니요. 이런 미용 도구도 옛날이랑 별로 크게 발반 다를 게 없네. 그렇죠. 아빠 머리 자르면 옆에서 맨날 머리카락 쓸고. 예. 수건 빨고. 그리고 이거 뭐 거품 내고. 아, 거품. 수건 빨고. 수건 빨고. 거품 내고. 예. 그 신문지로 면도지 자르고. 예, 신문지로. 지금도 신문지로 그거 해요? 요새는 뭐 좋은 게 나왔어. 휴지. 휴지로 해야지. 그럼 칼도 잘 닦이. 여기서 머리 감는 거 아직도 여기서 이런 데서 머리를 감나 보다. 저희도 이런 데서 머리 감았었는데. 옛날 거지요. 요즘은 저리 안 할 건데. 그니까. 옛날 거. 그 엄마 이불 수다 들어가 보자 했는데 사실 엄마 표정이 시큰둥해가지고 어? 왜 그러지? 약간 엄마 여기 구경해보자. 옛날 이발소 같은데.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. 아침에 막 학교 보내고 또 이발소 문 열으면 또 내 거기 뭐 빗자루질도 해주고 수건도 빨아다 널고 살림해야지 애들 치다거리 해야지.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. 아버지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. 진짜 숟갈몽댕이만 두 개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발소 하면서 이제 벌어서 집도 사고 애들 뭐 잘 먹이든 못 먹이든 삼시세끼 굶기지 않고 하여튼 생활력이 강한 아빠였어요. 무서운 아빠였었지 애들한테는. 너무 없이 살아서 그렇다. 너무 없이 살아서. 메모리북. 뭘 또 엄마 그림을 그리는 거야? 밤은 머리 뽀글뽀글. 아랫 입술을 아주 도톰하게. 괴물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야? 왜 괴물로 만들어? 어디 봐. 창피한 수준이야. 창피한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이게 오늘은 안 되네. 원래 잘 그리는데? 어. 네 실력대로 나오겠지 뭐. 부담스러워. 너무 두꺼워. 입술 너무 두껍게 그렸지. 입술 뭐야. 입술 너무 두껍게 그렸어. 어머. 나 그려봐. 아이 못 그려. 너는. 그려봐 대충. 아이 됐어. 빨리 엄마가 그 나를 그린 그림을 하나 갖고 싶어서 그런 거야. 아이, 추억으로. 못 그려. 엄마 그림 솜씨가. 귀여워. 어, 엄마 그림 느낌 있다. 그림 잘 그린다. 뭘 또 잘 그려. 약간 그 느낌 있는 그림 있잖아. 엄마 그림 소질 있는데? 딴판이네. 코가 잘... 아니야, 엄마. 아니네. 계속 그려봐봐. 나 너무 좋아. 눈동자? 응. 아이... 나야, 나. 이게 너야? 어. 이게 그림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낙서. 낙서 수준?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심으로 어. 너무 좋은 그림을 어. 그렸어, 엄마. 그래? 진짜 약간 진짜? 느낌 있고 진짜로. 이거 액자에 놔야지. 아, 무슨 액자에 놔야. 창피하게. 나를 좀 많이 그려줘. 너무 잘 그리는데, 엄마. 그런데 내가 엉터리로 낙서 비스름하게 그려줬더니 쟤는 아, 너무 좋다는 거야, 마음에 들고. 난 또 그러는 거 처음 봤네. 그래서 나는 얘가 나를 입서비스 해주느라 그래, 나. 그런데 쟤는 그런 애가 아니야. 느끼는 그대로 표현하는 딸이야.
너무 마음에 들어. 너무 마음에 들어. 그래서 기분이 쫙 올라갔어, 거기서. 그림 잘 그렸다 그래갖고. 너무 칭찬하는 거 아니야?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해. 엄마의 단점 뭔지 알아? 엄마가 너무 대단한지를 모른다는 거야. 이렇게 잘하는데 해보면. 무슨 또 이렇게 잘해. 진짜. 비가 어디 놀이공원 가는 거야? 어. 괜찮겠어? 어. 안 피곤해? 응. 우리 첨성대 가고 천마총 들어가 보고. 니네들은 어디가 그러면? 청마대. 오케이. 접수했어. 우리 놀이공원 가보는 게 언제지? 옛날에 자연공원. 자연공원 갔을 때가 마지막이었나? 자연공원이면 나 초등학교 된 것 같은데. 맞아. 엄마는 그 뒤로 또 가본 적 없지? 없지 뭐. 난 지금도 근데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. 재밌잖아. 넌 아직 젊어서 그래. 머위 좀 봐 저기. 아, 머위? 어 그러네. 온 비알이다 뭐. 저거. 이렇게 연할 때 따다가 데쳐가지고 쌈싸먹으면 아주 보약이야. 봄철에. 엄마는 딱 보면 뭐가 뭔지 다 안다. 알지. 난 풀은 다 모르겠어. 알지. 시골에서 자랐으니까. 모시대 참나물, 고사리 두릅, 도라지, 더덕 뭐 이런 거. 다 엄마도 많이 산에 다니면서 캐밭. 고사리 꺾어가지고 혼수 비용해갖고 시집갈 때 혼수해가지고 온 거야. 고사리를 혼수로 했다고? 응. 고사리 아, 꺾어서 해마다 꺾어서 팔아서 모이고. 그래서 시집올 때 옷이랑 이불이랑 뭐 다 혼수해가지고 온 거지. 아. 내가 벌어서. 엄마 아빠가 있었잖아. 아니야. 19살에 돌아가셨지. 아, 결혼 그 후에 했으니까. 24살에 결혼했어. 그럼 19살 때까지는? 친정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. 결혼하기 전에 다. 엄마는 나 7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19살 때 돌아가시고. 그래서 아버지 얼굴만 기억하지 엄마 얼굴은 기억도 못해. 귀여운 딸이었겠죠. 동글동글하고 순하고. 그러게 뭐 다정하고 뭐 그런 딸로 살고 싶었었는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다 일찍 가셔버려갖고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. 엄마네 엄마는 왜 돌아가셨다고 했지? 애기 낳다가 막내 동생. 그때 나이가 몇이었는데? 마흔 한 두세 살 됐지. 어휴, 마흔 초반이었어. 네 또래. 저 얼굴이 하혈을 많이 쏟아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. 이런 데 같으면 수혈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. 병원을 안 가가지고. 병원 갈 생각도 못했지. 거기서 찾길도 없는데 다 한 20리, 30리 고갯길을 누가 얻고 거기를 올라가냐, 아픈 사람을. 너무 슬픈 이야기다. 다시 들으니까. 너무 좀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지, 말하자면. 고만고만 애기들을 소복하게 놔두고 가는데 어땠겠어, 마음이. 나는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. 우리 엄마의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, 아빠가 언제 돌아가셨는지, 아빠, 엄마가 없어서 엄마는 어땠는지 이런 걸 나는 안 물어본 것 같아요. 엄마 이름은 뭐였어, 엄마? 엄봉순. 엄봉순? 응. 봉순. 봉순. 아빠 이름은 뭔데? 우리 아빠 이름? 어. 전천성가. 전천성. 기억이 잘 안 나? 어. 엄마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고 아빠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네? 응. 왜 그럴까? 우리 엄마 이름은 엄봉순.